그래, 너는 재난에 관심이 많다고요? 네. 왜 재난에 관심 많아요? 어떤 재난? 얘기 들려줄 거 있어요? 이제 먼저 재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영화 백두산이라는 거에 지진하는 장면을 보고 재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. 그 뒤로부터 찾아봤던 것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어요. 일본 동쪽 해안 지변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밀려오고 원전은 가동을 중지를 못해서 원전이 터져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였는데 사망자는 2만 명 정도 됐고 피난민은 9만 명도 됐던 것 같아요. 찾아보니까. 그 재난 그런 것들 찾아보면서 어떤 걸 느꼈고 배웠나요? 느낀 점은 이게 그냥 흔한 건 아닌 줄 알았는데, 아,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, 라는 걸 느꼈고, 배운 거는, 지진이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, 좀 이제 지진이 작은 지진만 일어나도 사람이 뭐 다치고, 그런다. 그런 걸 배웠어요? 네. 전번주에 네가 나한테 질문한 걸 듣고 선생님이 대답을 했었는데 어떤 질문이었었냐면, 선생님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것 같아요? 내가 끝까지 갈것 같아, 안 끝날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너가 각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를 다 심는다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라고 말했잖아요. 그 말이 선생님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런 걸 선생님 깨달았거든요.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른도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. 그거는요, 어렸을 때 우주에 관심을 가졌다가 갑자기 지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서 아메리카 대륙이나 태평양이나 아니면 세계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지구 온난화나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거나 오존층 파괴 같은 거 많이 그런 거 관심 찾아봤어요. 생겼어요? 나중에 노벨상을 타게 되면 선생님을 꼭 기억해 주세요. 굿바이.